모 기업의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등장했다고 한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질문으로 갑론을 박이 펼쳐졌는데 2021년 9월 30일 배가 다리 위 수로 위에 떠 있다고 해서 다리에 가해지는 무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런지 귓불에서 증명 실험을 진행해 줄 겁니다. 증명 실험을 진행해 줄 겁니다. 아, 언니! 우리가 미시나 머리가! 선 공지 후 연락. 이건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물공님께서 다짜건짜 저희한테 부탁하신 그 문제거든요? 화물선이 다음과 같은 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 다리가 버텨야 하는 무게는 늘어날까? 줄어들까? 네, 제 생각엔 이론적으론 변화 없다. 근데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보여주면서 말하는 게 훨씬 재밌거든요?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그럼. 증명 실험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Is Archimedes Wally. The ship doesn't affected to lag bridge because of Archimedes Wally. Archimedes Wally is simple. Water in Suzhou and float the ship. The float water is same with the weight of ship. Wow! So the weight of ship and the floating weight of water is same. Wow! Amazing! First, we start the experiment about Archimedes principle. And second, is the real? I will show you. Okay? Show me the bridge. 제1장, 부력 파헤치기. 실험의 목적입니다. 배의 무게랑 흘러넘친 물의 무게. 이 두 개가 같다는 거를 증명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 하나만 이해하면은 다리가 견제하는 무게가 일정할지 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실험 방법 되게 간단한데 지금 이 수조에 지금 0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배가 여기 들어가면 그 배의 무게만큼 이 무게가 늘어날 거잖아요. 지금 13g 나왔어요. 이 배의 무게가 13g이라는 겁니다. 수조에다가 작은 수조를 넣고 큰 통은 이 넘친 물을 담기 위한 도구죠. 딱 넘치기 직전까지 채워야 돼요. 그럼 이제 키쿠님 말대로라면 저 위에다가 배를 얹었을 때 흘러 넘친 물이 이 배의 무게랑 같다 이거죠? 그죠. 넣어볼게요. 이제 저게 13g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13g이라는 거죠. 지금 이 수조의 0점에 맞춰져 있어서 이 물의 무게를 바로 이 저울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한번 재볼게요. 네. 두둔. 두둔. 왜요? 13g? 13g. 이 배의 무게랑 흘러넘친 물의 무게가 같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걸 왜 꼭 알아야 다음 걸 알 수 있나요? 배가 다리 위에 딱 올라갔을 때 이 흘러넘친 물이 바깥으로 빠져서 결국 그 다리에는 무게는 일정한 거죠. 이걸 가지고 직접 한번 사물궁이님이 다짜고짜 주신 다리랑 배를 만들어서 한번 실험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험 환경을 만들었어요. 이 바구니가 있는 쪽이 땅, 이 저울 있는 데가 다리. 다리에 가해지는 힘을 얻으려고 여기다 저울을 설치한 거예요. 다리에 힘을 가하면 무게가 변합니다. 오, 막 200, 300, 500 이렇게 가는데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무게 변화 없고 여기 이제 누른 만큼 무게 변화가 있는 거죠. 무거운 것들을 좀 준비했거든요. 나 그러면 배를 침몰시켜 볼게요. 그 전에 기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게는? 오, 90, 100? 100g! 100까지 가네. 80? 90, 100 지금 땅 위에 배를 올렸어요. 이 물체들을 배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과연 영향이 있을지. 일단은 수조 안에 어디 위치에 있든 이 저울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럼 배를 움직여서 다리 쪽으로 가봅니다. 과연 영향이 있을지. 아, 없어. 봐봐, 영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 10g 주변을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원한 변화는 100g이 넘으면 저희가 이 다리에 가해진 하중이 있다고 보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안 변해. 그럼 다시 이쪽 땅 쪽으로 가볼게요. 0g? 13g? 25g? 막 40이 넘진 않아요. 그렇죠. 오, 그럼 진짜 다리에 가해진 영향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빠져나간 물의 무게랑 이제 배의 무게랑 같다고. 그러니까 배가 여기 아무리 여기 있어도 어차피 물은 이쪽으로 빠져나가니까 결국 여기는 이제 무게가 똑같다는 거죠. 아까 침몰했을 때가 다리에 영향을 줬잖아요. 네네. 그거 말고도 다리에 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또 있나요?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엔진 주변의 물이 팽창하며 그만큼의 물이 다리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가벼워질 수도 있다, 오히려. 근데 이렇게 따지고 들면은 아침인지 밤인지도 고려해야 돼요. 왜요? 낮이면 햇빛 때문에 이제 물이 데워질 거 아니에요? 물의 그 분자 운동이 빨라져서 부피가 이제 커져서 이제 물들이 좀 더 이렇게 이동할 거고 밤이면 이제 차가워가지고 또 분자 운동이 좀 줄어가지고 밀도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배에 그 또 다리에 가해지는 무게가 달라지겠죠? 이런 과학 수학 하는 사람들은 변수 생각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그 변수를 없애는 게 타격감이 오지거든요. 자기가 만약에 이 다리 위에 수조가
늘어나거나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적어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 훌륭하게 이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선공주 훌 연락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오늘의 키쿠의 유체역학 시간